파이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아쉽게 스트리머 파이터 여정에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최종 탈락 크루는 레이디 바운스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멋있었고 오늘 앞으로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기 전부터도 레이디 바운스라는 팀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항상 퍼포먼스 하면은 기대하고 봤었던 팀이거든요. 이미 멋있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레이디 바운스의 매력을 알게 된것 같아서 팬으로서도 너무 좋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결승전을 못 갔어요. 근데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무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쉬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 조회수가 주는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냥 고작 숫자인데 저번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다 우리 팀을 부정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저도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너무 알아요. 그리고 그 부정하는 사람이 제가 된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승부는 대중들에게 춤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게끔 제작진분들이 배려하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두가 그 열정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느낄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너무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는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팀을 해오면서 리프레시할 계기가 필요했어요. 저희 팀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멤버 한명한 명한테 너무 잘했다라고 해주고 싶고, 정말 잘했어. 좋은 기회로 여기까지 나와서 언니들이랑 헤쳐온 것만으로도 살면서 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같이 춤 열심히 춥시다. 여기서 만난 여덟 크루 모두 다 춤에 진심인 사람들이라 춤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경쟁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어요. 더 단단하게 성장해서 저 위에서 만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커플이 사랑해. 저는 춤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고백했다, 춤한테. 좋겠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멋진 대한민국 씬에 많은 멋있는 댄서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팀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무대 하게 해주신 제작진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 더 키워주셔서 더 감사하고, 더 멋있어질 거예요. 진짜로 많이 기대해주세요. 야, 미기. 이미 멋있어요. 이미 너무 멋있지만 기대할게요. 저희는 탈락을 했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해준 일곱 크루에게 모두 모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크루의 리더분들도 한 말씀씩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주세요. 수우파 출연하기 전부터도 레이디 바운스 멋진 팀으로 너무 알고 있었었고, 그래서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여기 올라와서 했었던 무대들 모두 다 정말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너무 멋있는 모습 보여줘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레바 사랑해. 사랑해. 같이 경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정말 많이 배웠고, 또 영감도 엄청 많이 얻었고, 이제 시작이잖아요? 같이 재밌는 거 많이 하면서 또 좋은 댄스씬, 좋은 영향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 You guys are powerful, swaggy. So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energy because on the stage, seeing your presence and your peace, we were screaming. We didn't want to really battle. We were just having fun. Keep shining and it's not the end.
You're bigger than the show, and you're gonna only go up and up and up. Jam Republic, we love you. Ah, oh, thank you so much. 아, 귀여워. Thank you. 우리가 10대 때부터 같이. 아, 언니. 아, 언니. 같이 대회 나가고. 안녕하세요. 레이디버스입니다. 동료이자 친구이자 같이 성장했던 그 시간들이 자꾸 스쳐가는데 이렇게 멋지게 10년이 지나고 큰 장소에서 이렇게 멋진 무대 보여줘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 진짜 40살, 50살 죽을 때까지 같이 멋지게 춤출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무 멋있었어. 대한민국 최장수 여성 크루로서 레이디 바운스 분들 보면서 용기 내서 계속해서 그 여성 크루의 활동을 나아가신 팀이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그냥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이로써 스트림 온 파이터 시즌 2 최종 탈락 크루는 레이디 바운스입니다. 느껴졌어. 진짜 레이디바운스 보면서 우리 용기 얻었던 것 같은데. 아니 엄청 많이 배웠지. 진짜 팀워크라는 거는 연습으로 안 되더라고요. 느껴졌으면 너무 행복해. 레이디바운스만 할 수 있는 그 독보적인 거는 진짜 아무도 못 따라가. 감사해요 진짜. 나 이제 누구랑 놀아요 가면 진짜 고마워요.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너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잘했어. 미쳤어. 진짜 뭐라는 거야. 경쟁자였잖아요. 계속 다 경쟁자로서 하다가 진심으로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는데 스우파라는 팀을 또 하나 얻은 느낌이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너무 고마웠고 그래서 더 눈물이 계속 났고 감사했고 행복했어요. 레이디 바운스 수고했어!